자, 태빈이 예. 해설입니다. 먼저 미래에 할일 표현에 대해서 배우셨네요. 네.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춥다. 이거는 무슨 시제의 느낌입니까? 현재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예? 현재 현재 시제. 시제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too We're too cold. cold.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re. 비동사인데 are 사용됐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린 너무 추웠었다. 이건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이건 과거 시제 표현이 나죠. 얘를 영어로 하면 We were too We cold. were too cold.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똑같이 비동사인데 비동사인데 are의 과거형인 were 바꿔서. 사용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이런 걸 보고는 무슨 시제를 하고? 미래 미래 시제. 시제고 미래의 예정. 네.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있죠. 그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이런 예정은. We going to. 그래서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렇죠. We are going to be too cold.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be를 써야 되는 거 주의해 주세요. 너무 춥다라는 말. be too cold를 be를 빼먹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 우리가 거기서 잔다. 이거는 무슨 시제? 현재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sleep We there. sleep t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하다시 두죠. sleep이 잠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하다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we are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린 거기서 잤다. 이거는 무슨 시제의 느낌이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slept there. We slept there. 그렇죠. slept는 sleep의 과거형이고 다른 말로 하면 sleep 속에는 누가다 중에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 뭐가 들어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잤었다라고 과거 표현해야 되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서 we slept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잘 것이다 이건 계획은 아니고 그냥 당연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라 치면 We sleep there. we will sleep there 잠시만요 Where? 여보세요 예예. 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양념식 will. will 사용했죠. 예, 양념식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 원래 모습, slept, sleeping, to sleep 이런 거 모르고 to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be 동사가 올 수도 있고 be 동사도 am, is, are, was, were 이딴 거안 되고 be의 형태로 써야만 합니다. 원래 모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양념식 예. 뒤에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뭔 표현이냐? 오, 네가 우리가 소개를 숙제를 한다. 한다. 이런 건 무슨 시제죠? 우리가 숙제를 합니다. We do homework. 그렇죠. 무슨 시제죠? 현재. 그래서 we do homework. 얘를 가지고 문법을 만들어 볼게요. 너희들은 숙제를 하니? 라고 하면 무슨 시제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시제 의문문이라 합니다. 이런 말고. 그러면 너희들 숙제를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너희니까 두땡 들어야 되는데 두위 들어야 되나요? 오케이. 너희들이 영어로 뭐죠? 데이 they? 아 그들이는데 그쵸. 자. 뭐지?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라 했습니다. 아, 그래서 Do you do homework? 그렇죠. Do you do homework? 안 되겠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는데 하다시 두였으니까 이 속에 두 속에 두가 숨어 있었고 그 네. 두를 앞으로 보내서 Do you do? 하니까 여기 제발 좀 빼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현재 시제 의문이라고 그럼 우리가 숙제 안 한다 라고 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고 우리 숙제는 현재 현재 시제 부정문이라고 하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don't do homework.
We don't do homework. 마찬가지 we don't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얘좀 제발 좀 빼먹지 마라. 빼먹지 마라. 이 속에 두 숨어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숙제를 했다는 무슨 시제죠? 아까 과거 시제죠. 예를 들어 표현하면 we did homework. did homework.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까 전에는 하다시 두였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다시 두나 하다시 더즈면 현재 시제고요. 지금처럼 did가 사용되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하다시인데 did가 들어가 있으면 과거 시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은 숙제를 했었니? 하면 이건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과거 시제 의문문이겠죠. 그럼 너희들은 숙제를 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Did you do homework? 그렇죠. Did you do homework? 두 빼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숙제를 안 했었다는 과거 시제 부정이죠?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didn't do homework.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두를 계속 안 빼먹고 있죠. We didn't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니까. 디드가 두 속에 디드가 숨어서 우리 눈에 디드가 디드로 보인다 했고 Did you do 했었니? 라고 묻는 게 되는 거고 We didn't do 안 했었다 라고 하는 거 빼먹지 말고 빼먹지 마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숙제를 할 계획이다 무슨 시제예요? 미래. 미래 시제인데 will 쓰는 느낌입니까? be going to를 쓰는 느낌입니까? She going to. 계획이죠 그러니까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going to do homework. 오케이, 뭔가 하나 틀린 것 같은데요? 줘볼까요? We are going to do We are going to do homework.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이제 알면 됐습니다. We니까 be를 써야 되는데 We am도 아니고 We is도 아니고 We are로 be going to의 be는 we랑 어울리는 are로 are going to 하고 하다시가 와야 되겠죠. 그럼 예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숙제를 할 계획이 있는 미래 시제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do homework? 자, 예를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드는 거죠. We are going to do homework가 대답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너희들이 숙제를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Yes, we are going to do. Yes, we are going to do homework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너희들은 숙제를 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올라야 되나? 저 배웠는데 까먹었나 봐요. 자, 그럼 다시 대답하는 말로 볼까요? We are going to do homewor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요. 그러면 묻는 말, 이걸 가지고 묻는 말이고 we는 you로만 바뀌면 되는데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Are you going to do homework? Are you going to do homework? 라고 물었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비동사 사용된 건데. Are you? Are you? We are. We are. Are you going to do homework? Yes, we are going to do homework. 됐습니까? 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숙제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무슨 시제 부정문? 미래. 미래 시제 부정문을 표현해 볼까요? 영어로? We didn't did. 자, 우리는 숙제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기억나세요. 숙제를 할 계획이다라는 이 말, We are going to do homework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까?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We aren't. 그러면 Not을 집어넣는 방법이나 묻는 말이나 전부 다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We aren't going to do homework. We are not. We aren't going to do homework. 자, we are going to do homework가 기본 형태였어. 그러니까 are you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였으니까 are you? we aren't. 그러면 we are not.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lik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like는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무슨 뜻이다? 좋아하는 좋아하다라는 의미이지만 하다시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무슨 뜻이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하다시로 사용돼서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인지 아니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의 의미를 전달하는 like인지 어디 들어가면 결정된다? 자리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like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두 하다시두란 말은 이 속에 두가 들어있고 얘 뜻은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것은 아이스크림 같아요. 그거 아이스크림 같다. Ice cream. Is it like ice cream?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ike ice cream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다도 될수 있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와 같이 뭐뭐 같은 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like는 자, 모든 단어는 종류가 있죠. 하다시, 이름시, 어떤시, 어찌시, 앞뒤시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앞제비시입니다. 그래서 like ice cream이 어떤 아이스크림 같은 이라는 어떤 시가 됐어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이 어떻다 되는 마법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너는 개를 좋아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like the dog? 더 dog 캔 되겠고 a dog 캔 되겠고 dogs 캔 되겠죠. You like a dog.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개처럼 보여라는 표현은 It is like a dog. It is like a dog. 그것은 개 같답니다. 그것은 개 같아. 그것은 아이스크림 같다. It looks like a dog. Looks like a dog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요. It is like a dog. 뭐라고요? It like a dog. It looks is like a dog. 누가 다 아닌 것 만드는 방법을 같은데. 계속 위반하고 있죠. It 자, 얘를 끊어 읽기 한번 해볼까요? like 이렇게 되죠? dog looks. 뭐라고요? Is it like a dog looks? It is like a dog looks. 이렇게. 아니야? 누가 다 그것은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시작하겠네요. 그것은 보인다라는 표현 뒤에 개 같은, 개처럼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보인다. 혹시 보인다라는 뜻의 하다시가 존재하나요? Look. 네, 맞아요. 룩이에요. 룩이 보다, 보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개처럼 보여. 뭔지 잘 모르고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개 같은데? 내 눈에 보기엔 개처럼 보이는데?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쌤, 이집 먼저 앞에 들어가는 건 맞죠? 누가 다를 하세요. 항상 영어는 누가 다요? 누가 다 그것이 보인다 이러면 되겠네. 이 디게 looks like a dog 아닌가? 이렇게 looking 거겨? 어이 looks인데. 이렇게 말얘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예요? 그렇네요. look 있네요. It is looking like a dog. 그럼 이렇게 It is look like a 그래도 dog. 이상해. It looks like a dog.
뭐 지금 버전이 많은데요. 정리 좀 해볼까요, 이제? It is looks like a dog. It is look like a dog. It looks like a dog. 뭐 할래? 다 할래요.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을 고르세요 했는데 답 3개 고를 거예요. 모두 고르세요 이런 문제도 아닌데. 정리할 때가 된것 같은데요. 이 뭐라고요?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아무래도 개 같아 보여. 개인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정했어요? 뭐라고요? It looks like a dog. It looks like a do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고 그 중에서 더주죠. 비동사도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쓸래요. 양념치도 쓰지 왜? 어? It can, is, looks 뭐 이렇게 하지 왜?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처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it look like? 그렇지. What does it look like? 그것은 뭐 같아 보이니? What does it look like? 했더니 It looks like a It looks dog. like a dog. 그러니까 생김새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치킨을 좋아해? She like cheese. She like? likes. 여기는 like의 뜻은 뭐고, 이 문장에서 like의 뜻은? 좋아하자. 그건 무슨 시고, 다시. 무슨 시제야, 이 표현은? 그녀는 치킨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현재죠.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다, like가 있네. like 뜻이 좋아하다네. 하다시네. 근데 현재 시제네. 근데 she를 만났네. 그럼 does가 사용돼야 되니까, she. likes chickens 하겠죠. Likes 그럼 chicken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chickens. 그녀는 무엇을 그렇죠. 좋아하는지. 그냥 뭘 좋아하냐 했대. 치킨 좋아해.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oes she like? 그렇죠. What does she like? 또는 뭐 what food does she like? 이럴 수도 있겠죠. 무슨 음식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What food does she like? What does she like? 했대. She likes chickens. 예, 그 다음에 그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치킨 같은 맛이나 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시제죠? 네. 과거입니까? 이런 느낌은 과거의 느낌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렇죠? 왜 저기 테이스트가 있는 테이스트의 뜻이 뭘까요? 맛이 나는였나? 맛이 난다. 맛이 나다. 무슨 뜻입니까? 샀다요. 하다죠. 그러면 그것은 치킨 같은 맛이 납니다라는 표현 용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있는 거 테이스트예요. 예, 테이스트. 이 테이스트. Like chicken. 테이스트 하면 안될것 같은데. 테이스트. 저 그거 테이스트. 테이스트 like chicken. 예, 그래서 like chickens는 치킨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될수 있지만 치킨 같은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안 만들어봤자 데이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every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verything의 뜻은 모든 것, everybody의 뜻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서 every가 들어가면 모든 뭐뭐 띵의 뜻이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디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몸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everyone 이런 것도 everyone, listen everyone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뭐뭐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뭘 해야 될것 같다? they를 해야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안만 길어봤자 he, she 또는 it으로 바꿨어야 된다. everything은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시겠죠. everybody는 he he 또는 she. it. 맞습니까? 자, 그럼 이 표현,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갑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면 둘 중에 알바 중 골라서 읽어보세요. Every student 먼저. 예, every student. Every student go to school입니까? Every student goes to school입니까? Go to school. 오케이, okay, goes to school 하라는 얘기죠. 틀렸다. 오케이, okay, 방금 전에 every가 들어가면 얘는 every student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네.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들이 학교를 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he or she고요. 이거 무슨 시제 표현입니까, 이거? 현재 현재 시제 표현인데 여기에 있는 이 뜻을 가진 하다시가 존재합니까? 가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가 존재합니까? 네. 그게 누구예요? 고. 고우죠. 고우는 기본적으로 이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속에 두가 있는데 근데 every student가 he나 she처럼 행동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goes, every student goes to school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다면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Everything is good. Everything is good이란 말이죠. 근데 똑같이 모든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ll things is good. All things are good이라고요. 아리에요? 우와. 그렇군요. Everything은 안만 길어봤자 뜻은 모든 것이지만 뭐라고요? It. 그러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 하지만 all things가 모든 것들이란 뜻이고요. 안만 어리인데. 길어봤자 되. 이거 보여요 혹시? 뭐야 저거? 더 짓네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All things도 모든 것들, everything도 모든 것들이란 뜻인데, everything은 안만 길어봤자, all It. things는 안만 길어봤자, Okay. 그것들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네. 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요. 그러면 day이고,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뭡니까? 어디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어떻게도 할수 있고, Everything is Everything is good 할 수도 있고 good. All things are All good. things are good. 그럼 모든 학생들이 학교 간다라는 표현을 all을 써볼까? All Students goes to school. 이렇게 한단 goes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나? 틀려요? 틀린 것 같은데요. 당연히 틀렸죠. All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면 they go입니까? they goes입니까? They go. All students go to school. Every student goes to school.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